이건의 좋아요 눌렴약컷. 좋아요 누르면 맛있는 반찬 나온다컷. 좋아요 꾹꾹. 푸디 오빠에게 푸르미의 사진일기. 오늘 나는 복수 여신. 누구야? 누가 내 초코빵을 똥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건 절대 못 참아. 뭐야? 푸디 오빠가 깔아뭉갠 거잖아. 푸디 오빠! 복수하겠어. 치카 치카 치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잘도 닦네. 내 초코파이를 먹은 복수의 시작이다. 푸디 오빠 이빨 파란 괴물 됐어. 이제 오빠 별명은 푸딩 괴물이야. 사실 아까 식용색소를 푸딩 오빠 칫솔에 발라뒀지. 나는야 복수 여신. Are you listening? 그런데 푸딩 오빠가 엄마한테 일렀지 뭐야. 내가 어떻게 됐겠냐고? 엄마한테 칭찬 들었지. 푸딩 오빠 오랜만에 이따게 만들었다고. 엄마가 맛있는 밥도 차려줬지 뭐야. 근데 푸디 오빠 밥은 하얀색인데 내 밥은 푸른색이야. 왜 내 밥은 푸른색이냐 했더니 내가 푸름이라 밥도 푸른색 먹으래. 푸디 오빠랑 엄마가 짜고 나한테 복수를 한 거야. 이거 완전 전쟁이잖아. 그렇게 오늘 오빠와의 전쟁이 시작됐어. 머리 잡고 싸우고 똥침도 하고 발냄새 공격도 하고 겨드랑이 냄새 공격까지. 근데 사실 오빠 뺨 때린 건 오해야. 엄마가 우리 싸우지 말라고 날 잡아 끄는데 내 별명이 뭐야? 멧돼지잖아. 엄마가 그만 싸우라고 날 잡아 끄는데 내가 끌려가겠어? 오히려 엄마를 끌고 갔지. 씩씩대면서 오빠한테 다가갈 때 엄마가 내 손을 놓친 거야. 그래서 내 손이 오빠 뺨으로 직행한 거라고. 덕분에 초코빵 한 박스가 생겼지 뭐야. 오늘 하루 복수 여신이 됐지만 한 개였던 초코빵이 한 박스가 됐어. 우리 깜빡 엄마가 손 놓친 게 미안했나 봐. 우리 우뚱이들은 소중하니까 싸우지 말고 오늘도 웃자.